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으로 인해서 암 발병률이 10년 사이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나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암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경제력이 좋지 않은 노후의 암에 걸린다면 암은 더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라이프 플랜A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길어진 노후, 손해보지 않는 암 보장 전략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는데요. 제 보험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로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오늘은 최혜경 전문가, 김성근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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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네. 제가 우리 아들 20살 됐는데요. 예. 그 CI 보험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잘 들은 건지 CI가 요새 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예. 예, 어떤지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실손 보험이 변경된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변경될 때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예. 아니면 이제 지금 몇 가지 중에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아드님 보험 문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이요. 딱 20살 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성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 텐데 전문가께서 또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0살 된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CI 보험은 전부 보장이 된다는데 제가 잘 가입한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실손보험이 4월에 변경이 된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었는데 이거를 재가입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도 질문하셨고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추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김성훈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3월이 됐습니다. 이제 봄꽃도 이제 많이 필 것이고요. 네. 그, 시청장님 댁내에도 많은 웃음꽃이 피는 3월 한 달이 됐으면,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가입하신 내용을 좀 보시니까, 보니까요. 그, 작년에 두 가지를 그 보험에 그 아드님을 위해서 들어주셨네요. 네. 그 첫 번째 그 교보생명 멀티플랜 교보 통합 CI 보험을 CI 종신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10만 원. 네. 또 메트라이프 변액 연금 그 동행을 또 10만 원에 그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 전부 보장된다는 CI 보험 잘 들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 CI 보험은 전부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를 보장하는 그래요? 거고요. 네. 네. 일단 이 보험과 아드님과의 어떠한 그것이 맞는지를 먼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교보생명 멀티플랜 교보 통합 CI 종신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입니다. 네. 사망을 전제로 해서 가입되는 종신보험이고요. 네.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CI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선지급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드님이 20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주계약이 지금 4천만 원 돼 있는데, 네. 아드님이 그 사망을 하는, 그 사망을 했을 때에 대한 어떤 그 담보가 지금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사망보다는 아마 생존했을 때 어떤 질병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을 보장하는 게 아마 더 우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일단 사망에 대한 필요성은 좀 떨어진다고 좀 보고요. 그러면 네. 이제 CI 보험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 CI 보험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한 질병에 한해서 주기약에 대한 일부분을 선지급해 주는 경우인데요. 약관에 보면 15개 항목에 중대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걸렸을 때만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돼요. 그러면 아드님이 일반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일반적인 거에서 받아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예. 일단 아드님하고 이 지금 그 교보생명 멀티플랜 CI 종신보험은 이 보험이 납부되는 게 아니라 좀 네. 맞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현재 20살이고 이러면 일단 생존 보험에 좀 치중을 하시고 네, 추후에 네. 좀 부족을 했을 때 이런 네.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또 이런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추가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아. 여기에 지금 실손 의료비가 또 같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실손 의료비 두 번째 질문에 그 내년 4월 달에 변경되는데 이걸 갈아타야 되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네. 꼭 그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지금 아. 그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변경되는 부분이 좀 많이 변경되거든요. 네. 나중에 갈아타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네. 상황과 추이를 보고 가시면서 갈아타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일단 그래서 교보생명 멀티플랜 그 교보통합 CI 종신보험은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그 메트라이프 그 변액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잘 가입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그 시청자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연금을 그 가입을 하는 시기를 대개 보면 한 40대 정도에서 많이 가입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는 시기에 할 때는 그 가입한 금액은 총 그 낸 보험료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연금 액수는 어렸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네. 거치 기간이 많고요. 운영하는 네. 기간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네. 그만큼 더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20살인데 지금 네. 15년 납으로 이렇게 지금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12년만 지나면은요 납입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드님이 아, 지금 그래요? 20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30살 정도 되면 이제 독립을 하고 이거 넘겨주실 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아드님이 능력이 있으면 20년을 더 내고 되고 30년을 계속해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납입하는 금액도 굉장히 커지고 네. 실질적으로 아드님이 그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에 있을 때는 진짜 많은 혜택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하나 팁을 드린다면 여기 이제 이 보험은 추가 납입이 두 배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추가 납입을 안 한다고 해도 네. 추후에 추가 납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이 추가 납입 두 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어떤 금융 상품보다 훨씬 더 많은 네. 수익과 나중에 노후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네. 그러면 CI 그 종신보험을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네. 현재 그 손해보험사에 그 통합보험으로 만약에 돌리길 경우에 네. 일반적인 암이라든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각 3천만 원씩 가입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라든가 또 30대 질병 수술비 또 그 아드님이 아직 젊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런 것들 다 가입을 하시고요. 여기 실손 의료비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해도 예. 보험료는 현재 내시는 보험료보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
약간 네. 한 2만 7천 원도가, 2만 7천 원 정도가 더 좀 올라갑니다. 아, 하지만 네. 20년 납을 하시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CI 종신보험은 특약들이 다 3년 갱신에 80세 만기였거든요. 네. 이거는 20년 납만 하시고 실손을 네. 제외한 모든 담보가 100세까지 네.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있는 어떠한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것도 모두 다 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변경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네.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추가 납입을 네. 활용하신다면 네. 나중에 큰 이득이 연금을 받는데도 훨씬 더 유리할 그런 그 수익률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변경을 네. 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제 말씀 이해되시겠죠? 예, 너무 잘 들어오고요. 네네. 제가 이제 정리가 좀 안 됐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어떤 걸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했네요. 예, 시청자님. 아드님의 네네. 몸에 맞지 않는 보험이었다. 이렇게 종신보험을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해지를 네네. 하고 다른 그러니까 질병을 조금 보장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네네. 조금 더 해보시고요. 추후에 네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해 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한 암 보완 전략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최혜경입니다. 오늘 입학식이 있고 이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설레이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도 3월이라고 딱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진달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 어떻게 연상되시나요? 편안하게 저와 함께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길어진 노후, 우리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차별 없는 암보험, 차별 없는, 어쩐지 차별 없는 거는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벌써 들으시죠? 그리고 보안이래요. 이걸로 하면 단단하게 준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같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기대 수명까지 생존해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암이라고 했을 때에는 다들 알고 계세요.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암이야. 세 명 중에 한 명이 암이래. 이런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대수명까지 생존하면 무려 81세 이후에 36%나 넘는 분들이 암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가지고 계시는 암보험은 어떠신가요? 얼마 동안 보장을 해주세요? 예전에는 처음에 20년, 그리고 뭐 6, 70세 또는 길어졌다라는 게 80세 보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나오는 게 100세 보장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100세 보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80세까지 잘 살았을 때에도 80세에서 하루만 넘어가면 나는 무보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암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고 나는 아직 80도 안 됐는데 80 이후까지 생각해야 되나?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인구 통계인데요. 통계청에서 15년 뒤에 발표한 거예요. 무려 90년도에는요. 90에서 99세에 되시는 분들이 2만 3천 명밖에 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2015년에는요. 무려 15만 7천 명이래요. 엄청나죠? 100세가 넘으셨던 분들도 500명이 채 안 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천 명이 넘으세요. 제가 아직 80이 되려면 좀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 연령이 80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수치는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80세 보장 어떻게 만족하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암의 경우에는 이미 치료비 많이 들어가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남녀 2, 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치료비 또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남성들의 대표적으로 폐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에도 워낙 치료비가 고액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성들이 요즘 유방암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벌써 대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대장 점막내암은 좀 빼고 유방에 대해서도 유방암은 빼고 생식기 관련돼서도 좀 빼고 무언가 자꾸 보험료를 줄이고 줄여요. 그러니까 보장을 줄이는 거죠. 보험료만 올릴 수가 없으니까 보장을 줄이게 되는 대표적인 걸로 07년도에 갑상선암에 대한 거 웬만한 거 다 보험사에서 빠졌고요. 또 13년도부터는 대장 점막내암을 이미 뺀 회사들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생식기암이라고 해서 자궁암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치료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 텐데 간암이나 폐암에 걸렸을 때 이거를 고액암으로 다 채울 수는 없고 특정 고액암 이런 부분에서도 보장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에는 딱 그냥 모든 암을 차별 없이 보장해주는 진단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서를 한번 보시면 고액암 위주냐, 11대 암 위주냐, 아니면 혹시 소액암은 제외라고 문구가 되어 있지는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일을 사는데 시장 초입에서 사면 싱싱하고 깨끗하고 또한 양도 많은 푸짐한 과일 바구니를 보고 같은 금액인데 여기서부터 들고 가기가 힘들어서 집 가까이 가서 사려고 했더니요. 거기에는 약간 덜 싱싱해 보이고 개수도 조금 적어 보이고 근데 금액은 동일한 거예요. 아, 이럴 때 제가 느낀 거는요. 그냥 힘들어도 밑에서부터 그냥 사서 들고 올 걸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딱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여자 남자 20세부터 이렇게 보험료 예시를 했는데요. 미리 보험을 들으면 지금 2만 원 정도 선에서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연령이 좀 더 지나서 50세가 돼서 준비를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에는 같은 시대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제 연령이 증가한 뒤에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보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상선암이 빠지고 생식기암이 빠지고 유방암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들었던 거 그것보다도 어떤 게 더 많이 축소되어 있을지는 저도 모르고 우리 시청자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나는 암은 준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너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거거든요. 그리고 암보험을 들을 때 어떠세요? 나는 암보험만 들고 싶은데 원하지도 않는 상해 사망을 넣어야 되고 원하지도 않는 상해 휴유장애라든가 무언가를 좀 이렇게 끼워서 자꾸 준비해야 되는 불필요한 거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 받으셨죠? 근데 이거는 딱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차별이냐면 직업. 당연하겠죠. 상해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다만 연령에 따라서는 당연히 보험료는 다르겠죠. 그 정도는 이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지금 20대부터 50세까지 봤을 때 보험료가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 최대지 않도록 가는데 동일하게 30년 납의 백세반기로 보장을 받으시는데 보장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미 기존의 암보험은 하나, 둘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암보험이 70세에 끝난다, 80세에 끝난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100세까지 가는 것을 3천만 원 준비해 놓으신다라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보장에 대한 범위도 좀 넓고 보장에 대한 군더더기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우리 시청자님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평균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암 발병률 또한 늘어난다는 게 참 무서운데요.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게 최혜경 전문가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강의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셔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상담해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보험에 관한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문자 내용은 휴대전화 뒷번호 6711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했는데 치료비가 4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고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안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눈이 어딘가 불편하셨나 봐요. 저도 요즘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비보험을 준비를 하신 분들도 의외로 소액이 나왔을 때에는 이거에 보장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과에서 우리가 하는 뭐 시력교정술을 제외하고라면 웬만한 것들은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그 진료 받으셨던 영수증 있잖아요. 그 영수증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영수증을 준비하실 때 대부분 카드 납부하셨던 영수증으로 잘못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수증이 아닌 실제 병원 진료비 납입 내역서라는 거, 납입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무난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6711님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저희 풀어봤고요. 다음 문자 함께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495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따로 개인연금이 필요할까요? 개인연금은 월급의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김성근 전문가님. 예, 우리가 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도 가입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개인연금도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보장 형태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내신 분들은 좀 많이 받고요.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좀 적게 받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좀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가지고서는 노후에 대한 그 보장 설계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연금은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했으면 좋겠느냐? 사실은 개인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또 자기가 있는 처한 형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평균적으로 보면 자기 소득의 한 10% 정도 내외를 그 개인연금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고 또 연금에 가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조금 빨리 지금 생각하셨다면 늦추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시고요. 또 가입을 하실 때 현재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액연금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그 전화상담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또 추가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좀 극대화를 하신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조금 더 많이 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예, 개인에 따라서 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니까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연락이 되셨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네. 예. 저는 30대 아들을 가진 사람인데요. 예. 아들 보험이 전반적으로 보장이 어떤가 하고요. 예. 보장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게 있어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30대 아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머님께서 네.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아, 보험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 동부화재 프리미어 보험인가? 그거 하고 예. 또 그 이제 교직원 종신 공제보험 있거든요. 아, 두 개 있으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30대 아드님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30대 아들 보험 전반적으로 보장이 어떤지를 여쭤보셨어요. 보장 기간이 좀 짧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물어보셨거든요. 최혜경 전문가께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렇게 또 아드님이 교직원 공제에 가입하신 거 보니까 이거는 직업이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훌륭하신 아드님을 두셨네요. 네. 그리고 이걸 어머님께서 지금 2건을 다 준비를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부 프로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손해보험사의 장점을 정말 딱 모아서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그렇게만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때 2009년도에 준비하시면서 상해 의료비와 또 입통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경우에 1억에 30만 원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보험료가 27,000원밖에 안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비보험으로 적절하게 잘 넣으면서 여기에 놓치기 쉬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교직원 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도 아드님께서 연령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부임하자마자 준비를 하셨나 봐요. 예, 보험료도 아주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보장이 2005년도에 생명보험사에서는 이미 뇌졸중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공제에는 그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래요? 수술비 같은 경우요. 혹시 우리 어머님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해보셨나요? 네. 근데 아드님은 아직 젊으셔서 안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직 안 했죠. 네. 그래서 혹시나 아드님께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된다라면 이 안에 있는 수술비 항목에서도 치조골 이식을 동반해서 하시게 되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보니까 입원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남자라서 이렇게 상해를 조금 더 중점으로 넣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령이 바뀌어져 가니까 상해에서 질병으로 좀 옮겨타야 되는 부분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안에 잘 준비되어 있는 게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간 질환들, 이런 경우 당뇨, 고혈압 당연하고요. 이런 걸로 입원을 하셨을 때 입원비가 입원 일당이라고 하는 뭐 입원비 말고도 무려 10만 원씩이나 성인병에 대한 입원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선택의 폭이 80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아드님의 보장을 이렇게 80세로 최고로 좀잘 들어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미 12년이나 흘렀고 그만큼 또 아드님도 성장을 하셨잖아요. 더 많이.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보장이 있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20대는 보험료 20만 원, 30대는 30만 원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조금 그런 얘기도 가끔 들었긴 하는데 네네.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보험료가 그렇게 막 30만 원 올라간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한번 메꿔드릴 수 있는 거를 찾아봤더니 지금 있는 보장들은 굳이 손대실 게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부족했던 것만 좀 얹어서 가면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12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만원 정도씩 그냥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보험료가 다 적절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안에서 중요한 거는 상해 의료비가 우리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것도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이게 최대 단점은요. 단점이 딱 6개월만 보장을 해줘요. 근데 치료 받으신 날로부터가 아니라요. 사고가 난 날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보장 기간이 좀 짧아요. 핀 박는 수술을 했다 이랬을 때 핀을 2, 3개월 뒤에 빼면 다행인데 1년 뒤에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렇지. 보장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혹시 아드님께서 운전하시나요? 네네. 그러면 그 운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 80세까지는 잘 되어 있지만 80세 이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80세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세요.
그러면 실제 치료비로는 좀 적은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80세 이후에도 같이 좀 든든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진단금들을 3대 진단비라고 하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씩 크게 보장 준비를 하고 80세까지 잘 되어 있는 보장을 그 뒤로도 쭉 이어갈 수 있는 부가적인 특약들을 다 같이 종합해 보았을 때 보험료가 13만 원이 좀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이미 너무 일찍 들었으니까 앞으로 8년 정도 있으면 교직원 공제에 대한 부분이 납입이 끝나시거든요. 그럼 보험료 부담이 좀 적게 되시겠죠. 그 시점이 되면 오히려 자녀가 이제 뭐 커가지고 손주 손녀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학비가 더 들어가는 시기에는 아빠의 보장 보험료는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네.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험료를 잘 납입해 주시고 계시는데 새로이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아드님께 알려주셔서 아드님이 직접 준비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네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네네. 우리 아들하고 상의해봐가지고 네. 그 최혜경 전문가님께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네네.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문자들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3596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내용 함께 지금 살펴보시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어머니가 CI보험의 피보험자를 제 이름으로 해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는 보험 같아서 이거 해지하고 싶은데요. 계약자가 어머니인데 꼭 엄마가 해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김성훈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예, 어머니가 계약을 해지해야 되느냐, 그, 해지하려면 어머니한테 혼나실 것 같아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그 예. 보험 용어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보험을 그 가입을 하실 때는 보험 계약자가 있고 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고요. 계약자는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거나 모든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약자인데요. 모든 보험은 계약자가 해야 됩니다. 해지든, 또 청구든 또 모든 것은 계약자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혼나시지 않게끔 잘 설명을 드리고 어머님으로 통해서 해지를 요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저희가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하시는 것들도 저희가 봐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문자 하나 더 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051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연금보험을 5년 동안 냈는데 아직도 원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하셨고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네. 이렇게 5년을 냈는데 원금을 생각하신다라는 거는 아마도 5년 납으로 하셨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5년을 냈는데 원금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거는 보험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불입하셨던 걸로 나중에 노후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연금이 5년 납을 했다고 해서 5년이 되었을 때 원금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원금이 나오려면 김성근 전문가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납입을 좀 활용을 하신다라면 가능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5년 동안 내셨으면 그 시간이 그동안 잘 온 거잖아요. 납입을 이제 안 하셔도 된다라면 차라리 그 납입이 끝난 부분을 계속 추가 납입식으로 이어가신다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찾으셔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우, 5년 동안 납입 다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해지하시면 다 키운 아이를 다시 또 출산을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별로 권하지는 않고 싶네요. 연금이잖아요. 노후를 대비한 연금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니까 5년 지났는데 왜 원금 회복이 안 되냐 이렇게 너무 급하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웃을 일이 꼭 생기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또 한 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CI보험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주변에서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예. 해지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또 암보험이 그 갱신형이거든요. 예. 근데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가? 그리고
이제 연금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것을 좀 가입을 하면 좋을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지금 시청자님 갖고 계신 보험 문의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러세요. 지금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40대 후반. 그러시고요. 연금 네. 준비는 안 돼 있다 하셨고, 혹시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지금 메모하면서 들어봤고요. 김성문 네. 전문가 잠시 뒤에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CI보험은 안 좋다던데 이거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고요. 갱신형인 암보험, 갱신은 무조건 나쁜 건지, 또 개인연금이 없는데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움을 받겠습니다. 김성훈 전문가님. 아,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신데 네네. 뭐 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도 되고 그러시군요. 이럴 때 보험도 또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명쾌하게 그 보험 그 해결을 잘 해드려서 좀 목소리가 네.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한테 사전에 보내주셨을 네. 때는요, 이 그 자료를 보낼 때는 남편분에 대한 그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 아, 네, 맞아요. 저희 그 남편이 아, 그러시죠? 지금 4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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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네. 2006년도에요. 하나생명의 유니버셜 CI 통합 종신보험 그 월납입 보험에 네, 18만 7천 원을 하셔서 지금 가입하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 또 두 건을 또 가입을 하셨네요. 네, 라이나 생명 집중 암보험 또 32,000원에서 10년 납 10년 만기로 가입하셨고 메르츠 화재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 또 실비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돼서 가입을 하셨어요. 예, 네. 네, 맞아요. 첫 번째로 이 CI 그 종신 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다 보니까 오늘 그 상담 내용이 이 CI만 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아, 네. 지금 그 배우자님께서 지금 40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48세라고 하셨나요? 네, 48살이에요. 네네. 그러면, 일단 가장이고, 지금 그 자녀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자녀분이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되시나요? 네. 아,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네요. 아,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이 CI 보험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CI 보험도 종신보험의 일종입니다. 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혹시 그 배우자님께서 어떠한 그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 어떠한 그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에 큰 질병이 걸리거나 유고가 됐을 네. 때 가정에 대한 어떠한 큰 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뭐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가장인 경우에는 뭐 넘치질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보험은 지금 10년 동안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네. 하실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나가고요. 네. 담보를 보면 혹시 그 중대한 질병에 한해서 그 네. 만약에 걸렸을 경우 거기에 80%가 선집을 하기 때문에 그 5천만 원이면 58에 4천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가 있는 경우예요. 네. 그러면 CI 보험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보험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하도 주변에서 CI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배우자님의 경우에는 가입하신 지 오래됐고 가장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단 그 CI랑의 질병에 한해서는 중대한 질병에 한해서 보장이 되잖아요. 네. 약간의 보완은 좀 필요로 합니다. 그 약간의 보완만 좀 하시고 이 보험 좀 유지를 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아. 두 번째 그 라이나 생명의 그 암보험 같은 경우는 네. 10년 납 10년 만기 지금 그 남편분이 48세라고 하면 10년이 네. 지나도 58세밖에 안 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입을 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50살 조금 넘으시면 또 10년 갱신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10년 동안 100세까지 간다면 앞으로 5번, 6번을 계속 갱신을 해서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보험료가 좀 싸지만 나중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돼서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조금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많이 고민 중이거든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른 저 비갱신용으로 좀 그 변경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판단을 하고요. 아. 또 세 번째 그 메르츠 화재 알파 플러스는 이 보험은 아마 실비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이 보험은 아주 잘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 보험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 세 가지 보험 중에서 갱신되는 어떠한 보험만 좀 정리를 하면서 CI 보험의 그 갖고요. CI 종신 보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손해보험사의 그 저해지 환급형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아,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 20년 납 100세 만기를 하시고요. 네. 3대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신근경색, 이런 것을, 각 2천만 원씩을 하시고요. 또, 네. 일단 기본적인 수술, 30대 질병 수술비를 가입하시고 상해 사망 2억 정도를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네. 월 보험료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한 8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아. 그러면 현재 그 CI 보험에 예를 들어서 네. 암 같은 경우는 거의 받을 수가 있거든요. CI 보험이라고 할지언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럼 CI 보험에서 4천만 원에 이 보험에 2천만 원 하면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일단 네.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고요. 또 2대 질환 같은 경우도 CI 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네. 뇌졸중, 일반적인 급성 심근경색까지도 2천만 원씩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는 지금 내시는 보험보다 조금은 더 오바가 되지만 이렇게 그러네요. 만약에 준비를 하시면 일단 남편분한테 대한 어떠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준비가 좀 되지 않을까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그렇죠. 네네. 그냥 저도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이게 지금 20년 내고 100세. 맞습니다. 받는다는데 8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연금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48세 정도 되시면 연금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주위에서 보면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도 물론 늦기는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2년에 한 1년씩 계속 늘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배우자님께서 48세예요. 그럼 앞으로 100세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지금 사신 날보다 사실 날이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하시는데 연금을 가능하면은 그 준비하시면서 추가 납입을 함께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 70세 정도까지 70세 정도 연금 수령을 하시는 거로 계산을 하셔서요. 뭐 12년이나 15년 이렇게 납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7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만약 수령했을 경우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의 최소한 2.5배에서 한 3배 정도는 총 수령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12년 납이요? 예, 12년이나 15년 정도 납입을 하시고요. 12년이나 15년이요? 네네. 거기다 그렇게 하시면, 현재 절대로 늦은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하시면, 지금은 네. 힘들고 하지만, 노후에 시청장님의 가정에 그래도 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봄꽃이 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도 많이 고민했는데 네네.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목소리가 좀 올라가셨네요, 이제. 아, 네. 고민이 많이 풀려서요, 지금. 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상담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더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방송 끝나고 저희에게 좀 연락 주세요. 아, 네. 그럴게요. 좋은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아. 예. 저기, 교보 변액연금인데요. 예. 유니버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피보험자를 아들로 하고, 계약자를 엄마로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매달 100만 원씩 붙고 있는데 아, 예. 이게 변액이기 때문에 예. 확정금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려면은 내가 계속 그 유지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거 내가 막 그게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러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네. 저희가 제작진을 통해서 미리 좀 여쭤봤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두 명 모두 보험 가입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렇죠. 100만 원씩 이렇게 납부하고 계신 거죠? 혹시 네. 언제 가입이 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증권을 찾고 있는데 2005년도에 해가지고 아, 예. 지금도 붙고 있어요. 아, 그럼 거의 뭐 10년 이상을 잘 붙고 계신데요. 저희가 최혜경 전문가님 지금 바로 바꿔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이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증권을 좀 찾아보려고요. 아, 일단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연결할 수 있게 예, 말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최혜경 전문가님. 네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2005년도에 변액 유니버셜 가산형이라고 네. 되어 있는 거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네. 근데 지금 이거를 준비하실 당시의 목적이 아드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글쎄, 일단은 이게 그 비과세로 네. 아이들한테 평생 이렇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급할 때는 찾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네 가입을 했거든요. 네, 아드님들의 현재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른 한국 나이로 36, 34. 아, 네. 그러면 지금 저도 이 보험을 나왔을 때 준비를 해서 아직까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네. 좀 그동안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이 좀 나으셨나요? 한 2000에서 2500 정도 수익이 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지금 그 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관리라는 게 펀드를 어떻게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게 가장 고민이실 것 같고요. 네. 당시에 100만 원씩 납입을 하셨다면 네. 사망보장을 같이 넣으셩 텐데요. 1억씩, 1억씩. 네, 1억을 넣으셨어요? 네네. 네, 그럼 1억으로 그 위험보험료가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는 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안 들으셨을 수 있어요. 처음에 준비하셨던 시점에서는. 그리고 네. 교부생명 같은 경우에 가장 장점 하나가 이미 10년 이상 납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추가 납입을 하셨을 때는 추가 납입 수수료가 좀 높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네. 10년 이상 돼서 나는 이 수익 난 거를 좀 보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정 적립금 보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 부러져 있는 그 금액은 그대로 지켜주면서 추가로 수익 나는 거는 얹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떨어진다고 해도 현재 붙어있는 거에서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아, 이런 얘기를 전혀 아무한테도 안 들어봐서. 그러셨어요. 이렇게나 오랜 기간 유지하셨는데 주변에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변액보험의 그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잘 견디시고 이겨내셔가지고 보장 준비를 하셨다는 부분은 되게 높게 평가를 해드리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전화로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늦게 연결이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계약의 권한은 전부 우리 계약자님께 있으니까 시청자님께서 아드님들의 명의로 그냥 딱 준비를 한 것뿐이지 돈을 쓰시는 거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다 쓰실 수 있다라는 걸로 좀 더 짐은 내려놓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시청자님, 저희 예, 방송 예. 시간이 이제 끝날 때 시간이 돼서 상담 여기까지 할 텐데요. 네. 궁금한 거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라이프플랜 A 예고 간단히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에 실손보험이 개편이 된다, 확 바뀐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라이프플랜 A 시간에는 보험 개편에 따라서 보장 내역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혹시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들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나는데 방송 끝난 이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66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 문자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